책임이 안 바꿔? 야, 책임이 바꾸라고. 아, 이게 뭐야? 돼? 좋아요. 장난해? 여기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일과 중에 다친 마음의 상처로 퇴근 이후에도 힘들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자식이자 배우자 그리고 부모이지만 이 안에서는 1분 30초의 감정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경기도의 심장 120 경기도 콜센터입니다. 경기도 콜센터는 5개 국어 상담, 수어, SNS, 문자 상담까지 체계화, 전문화 시스템을 24시간 3교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 한 건당 1분 30초 내외, 하루 100통 가까이 응대해야 하는 상담사들. 가끔은 마른 기침에 물도 마셔보고 따끔따끔한 통증에 목보호제도 챙겨 먹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서비스하기 위해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 소리도 또 목소리도 또 크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정말 퇴근할 때 되면은 목이 다 갈라지고 또 입이 쫙쫙 마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탕을 먹어도 해소가 되지도 않고. 너희는 그럴 거면 퇴근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이런 질문 1시간에 15명에게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로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60여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휴식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20분씩.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친 마음 그리고 숨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쉬는 20분이 누군가에게는 다급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조바심에 요즘은 휴식 시간마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민원 접수를 해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사들에게 도민 여러분은 내 자신보다 늘 먼저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도민 여러분은 왜 늘 먼저일까요? 여러 지자체들을 정말 전화를 많이 했어요. 당시 근무하고 있는 재난관리실로 전화를 다 했는데 거의 확인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전화를 했던 고양시에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을 하고 나면 하루 동안 묵을 수 있는 그 텐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돼서 빠르게 제주도청으로 전화를 해서 중간에서 계속 전화를 하다가 이제 고양시청하고 제주도청하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바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들에게도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 작은 공간에서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영웅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과 위로가 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도민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120 경기도 콜센터는 오늘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민원인들께서 저희 콜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할 때 그 직원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통화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민원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 상담사도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